자, 오늘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 삐라 계속 북한이 올 초부터 뿌려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 핵심인 대법원 청사 앞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지도 모습 그리고 삐라의 모습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 북한 장풍군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북한도 이렇게 이런 풍선으로 보내는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내왔고요. 자, 여기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서초동 네거리입니다. 검찰청, 법원, 뭐 쭉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인데 이런 삐라들이 쭉 나왔습니다. 좀 순서 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서울에서도 이제 북부 지방에서 네. 그 삐라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번에는 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그 이번 서초경찰서의 그런 그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고등학교 네. 인근에서 발견됐고요. 네. 또한 또 그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외벽에서도 25장 가까이 발견됐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발견된 것도 문제였습니다만 최근 네. 더더욱 민감하고 이런 예민한 시기 발견됐기 때문에 더더욱 또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중앙지검, 대검찰청, 대법원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네. 또한 또 서울고등학교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네. 서초구 일대 방배동, 그런 서초동 이런 일대에 발견됐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서울시는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또 주의를 끌고 또한 또 우려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초구 법조타운 주변에 떨어진 북한의 그 전단, 삐라들을 처음 발견한 것은 환경미화원이세요. 자, 이정헌 씨인데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시 초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서초경찰서부터 반포대로 하고 예술전당 가는 쪽으로도 많이 뿌려졌고요. 풍선으로 뿌렸다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차나 오토바이를 그런 걸로 이렇게 길가에 뿌리지 않았나. 이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고는 이게 거의 없거든요. 도로 쪽 인도, 그 큰 도로 인도에 많이 이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김광봉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바로 그 법원 청사 그 난간 앞에 있는 저렇게 발견된 장면인데, 네. 엄청 멋져. 뭐 북은 우리 민족의 수호신. 저렇게 하면 뭐 물론 일단 우리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저 말에 뭐 믿고 생각을 바꿀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렇게 풍선으로 멀리 보내고 그러는데. 실제로 북한도 풍선을 통해 보내나요?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뿌리나요? 풍선으로 많이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네. 북서풍이 이제 주로 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충청도 인근까지도 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 저 발견된 저 전단들이 이게 네. 이 풍선으로 왔느냐 네. 아니면 뭐 정말 그 사람이 뿌렸느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손수호 변호사. 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했던 핵폭탄, 수소폭탄의 억제력, 뭐 이런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로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어떠세요? 내용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식에 따르면은 뭐 그렇게 현혹되거나 뭐 궁금해하거나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욕설을 섞어서까지 이제 그 비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수소탄 실험에 대해서 성공했다, 뭐 대단한 뭐 업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랫 네. 부분에 네. 삼포 세대 연대라는 또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삼포 세대 네. 연대. 예.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그 뭐 N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런 삶이 힘들다라는 점을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이런 것을 볼 때 남남 갈등을 좀 획책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까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 네. 자체 그리고 표현 자체가 좀 조악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뭐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법조타운 그 근처까지 발견됐다는 점을 볼 때 뭐 우리나라도 좀 주의를 하거나 뭔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풍선을 통해서 보낸다면 풍선이 터졌으니까 그 떨어진 나머지 물건들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까 그 형광경미원 얘기처럼 누가 지나가다 뿌렸을 가능성 이런 거는 네. 높지 않나요? 아, 그래서 과거에 그, 네. 그 국내 고정간첩들이 그 네. 전단들을 이제 뿌린 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상 그 전단이 딱 떨어지면은 네. 일단은 종이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를 제일 먼저 이제 분석합니다. 재질을 평가를 하고 종이, 네. 그다음에 이제 활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네. 활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활자체냐 아니면 네. 북한에서 쓰는 활자체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은 네. 일단은 어떤가요? 요거는 뭐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저 우리 아래아 한글을 갖다 쓰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활자체가 좀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갖다 쓰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 문법 네.
용어나 문법이 이제 우리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건 일단은 저 경찰에서 일단은 지질 네.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질을 아, 일단 종이가 어디서 만든 어디서 만들었는지 먼저 네. 이제 판단을 해야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서 뿌린 거냐 아니면 뭐 북한에서 넘어온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이제 개성군단에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 수위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정치권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